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서 87페이지죠. 문제집이네요. 문제집 87페이지. 표현 대리할 차례죠. 이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의 일종이에요.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했는데, 이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할 당시에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외형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외형을 갖추고 있어서 상대방이 믿을 수밖에 없었다. 상대방이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선이 무과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외형을 갖추는데 여기서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유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나눠서 125조에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있고요. 126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있고, 129조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가 있다. 각각의 특징이 있죠. 특징이 있지만, 얘네들의 공통점,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표현 대리는 선의 무과실에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는 상대방만을 보호한다.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상대방만을 보호한다는 말의 의미는 상대방만이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없다. 뭐 그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똑같은 말로 이렇게 바꿔낼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표현 대리의 효과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제도다. 그 말의 의미는 상대방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과실상계 범위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표현 대리,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다가 하는 것보다는 여기다 하는 게 낫겠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고, 만약에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제도니까 상대방은 표현 대리를 주장하던가 또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이거는 협의의 무권 대리잖아요. 아니면 무권 대리로서 철회를 하던가 해야지 표현 대리도 주장하지 않고 철회도 하지 않으면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135조 책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35조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나머지 125조, 126조, 129조는 개별적인 효과니까 우리 87페이지에 있는 39번 문제 한번 풀겠습니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무권대리의 외관 발생에 본인이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맞습니다. 선의 무과실에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고, 상대방이 표현대리 주장하면 정당한 대리행위처럼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입니다. 상대방은 무권대리 주장해서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다. 유권대리가 아니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무권대리로서 표현대리 주장하지 않고 그냥 무권대리 주장해서 철회해버릴 수도 있어요. 자기에게 불리하면요. 또 무권대리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135조, 책임에 관한 135조는 표현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므로 본인은 추인 또는 추인 거절할 수 있다.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은 추인 거절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했다는 얘기고,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지 자기가 싫다고 해서 추인 거절할 수는 없어요. 물론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했는데 그래 내가 책임질게라고 추인하는 건 무방하다고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추인 거절은 허용되지 않는다. 좋습니다. 39번 답이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0번. 우리 125조 표현 대리죠.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거기 40분에 있는 문제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틀린 건데, 대리권 수요 표시는 신문 광고를 통해서도 할수 있다. 125조 표현 대리 이거잖아요. 125조. 갑이 본인이고 상대방이 병인데,
본인이 병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을을 나의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라고 해서 얘한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수여 표시. 물론 직접 수여 표시를 했어도 되지만 신문 광고 등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했어도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 대리권의 범위까지 정해줬어요. 나의 대리인으로 정해서 뭐 임대차 하라고 했습니다. 매매하라고 했습니다. 저당권 선청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범위를 정해줘서 얘한테 통지를 했어요. 통지를 해서 얘가 봤단 얘기죠. 신문 광고 등을 통해서 했을 때는 신문 광고를 본 사람이 다 상대방이 될 수 있는데 그랬으면 여기다가 대리권을 수여했어야 되는데 대리권을 수여하진 않았어요. 이 대리권이 없는 상황에서 얘는 또 여기 찾아가갖고 나 기다리셨죠? 그러면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얘기죠. 아니면 단독행위했다 그런 얘기예요. 상대방은 이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선이면서 무과실이었다. 이때 선이 무과실인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면 본인이 이거에 대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대리권 수요 표시는 뭐 이런 일은 거의 있을 수가 없죠. 반드시 대리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아도 본인 회사의 직함이나 명칭 사용을 묵인 방조했다라고 해도 대리권 수요 표시로 보겠다. 이게 내용이죠, 그거는요. 그래서 40번 문제 125조 표현들이 틀린 건데 대리권 수요 표시는 신문 광고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또 회원 모집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총대리점, 판매점,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 방조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이 내용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고요. 대리권 수요 표시는 의사 표시가 아닌 관념의 통제에 해당한다.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관념의 통지다라고 하는 거고 특별한 사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다 관념의 통지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 수요 표시는 명시, 묵시 다 가능하다. 어떤 방법이든지 방법은 따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대방은 스스로 선의 무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아니에요. 이 선의 무과실은 병이 스스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표현 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갑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갑이 입증을 하는데 뭘 입증을 할까요? 그렇죠.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갑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답은 5번이죠. 그 다음에 126조의 표현 대리인데 126조의 표현 대리는 43번 문제 가지고 하겠습니다.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요. 126조에 보면 갑이 있고 상대방 병이 있어서 갑하고 병의 법률 행위를 을이 대리했어요. 그래서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라고 법률 행위를 했는데 이때 이 사람은 대리권이 있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만한 대리권 이걸 이제 기본 대리권이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대리권 가지고 이만큼 했으면 좋은데 가서 한 건 이따만큼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요. 뭐 대리인은 맞아요. 근데 권한을 많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은 이 정도 대리권밖에 없지만 이만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라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성립 당시 계약 같으면 계약 체결 당시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있어야지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 정당한 이유는 우리 판례가 선이면서 무과실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죠.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요건이 뭐냐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서 대리 행위를 했어야 된다. 대리 행위 하지 않았으면 126조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정당한 이유는 성립 당시 있어야 되는데 이 기본 대리권과 대리 행위 사이에는 동종일 필요도 없고 모양이 완전히 달라도 관계없습니다. 또 유사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도 없다. 이 네 가지 요건입니다. 그다음에 이 중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혹시 이 사람이 등기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래요. 등기 서류 소지자인데 등기 서류 소지자가 대리인이라고 이 사람이 믿었을 때 정당한 이유를 인정해 준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등기 서류 소지자가 단순한 제3자였다. 그러면 상대방은 대리인이라고 믿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해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얘기는 본인이 직접 책임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혹시 등기서류 소유자가 소유자의 처였다. 그러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를 인정해준 사례가 두 개 정도가 있죠.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든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남편을 대리해서 부인이 처분행위 했다. 아니면 해외에 장기 유학 중이라든지, 뭐 이런 사정이 있었을 때, 이때는 국내에 있는 부인이 모든 걸 다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정당한 이유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이 기본 대리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리권이 다 기본 대리권인데 딱 하나만 뺍니다. 요거 하나만 기본 대리권으로 안 들어가요. 사실행위 있죠. 사실행위 요거 하나만 기본 대리권에서 빼버리고요. 이때 선의 무과실 이거 누가 입증하느냐, 이 입증에 있어서 좀 문제가 많아요. 입증에 우리 판례는 병이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수설의 학자들은 아니다, 표현대리는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상대방은 입 다물고 있으면 본인이 입증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툴이고요. 43번 문제,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판례와 다른 건데,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지만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일상가사 대리권, 세상의 모든 대리권이 다 일상가사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어요. 처가 남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것이 126조의 표현대리 성립이 주장되려면 처에게 남편을 대리해서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이 있었음을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처는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런 사정이 있으면 또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걸 이렇게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 표현대리와 기본대리권은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에 관한 것임에도 표현대리인이 대물 변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리행위 성립 당시, 계약 같은 계약 체결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이후의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우리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긴 하지만 좀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관련법에 의해서 설립된 주택조합의 대표자, 이 주택조합은요 말이 조합이지만 요거는 비법인 사단이에요. 이 재산은 총유재산이고요. 이 조합은 총유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은 총유에 속하는 건물을 처분한 행위. 원래 예,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총유를 결의를 거쳐야만 조합 재산을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처분한 행위에 관해서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준용은 된다는 얘기죠. 예, 준용은 되는, 예, 그렇지. 그렇지. 준용될 수가 없죠.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준용될 수가 없어요. 왜 준용될 수가 없냐면, 비법인 사단의 재산은 조합원 결의가 있어야만 처분할 수 있는데, 조합원 결의 없이 비법인 사단의 재산을 대표자가 처분행위 해버렸다는 겁니다. 처분행위 했을 때,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는데, 비법인 사단의 재산은 조합원의 결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러한 내용을 몰랐으면 선의일 수는 있지만 무과실일 수는 없어요. 법에 정해진 내용을 몰랐다라고 하면 몰라서 선의라고 할지라도 과실은 있다고 늘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사수를 써서 대리행위에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마치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 행위했대요. 그럼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 행위했다는 얘기는 대리 행위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2번이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고 틀렸습니다. 그게 판례 입장과 다른 거네요. 자, 그 다음에 44번 문제도 답은 4번인데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조금 아까 사원청의 결의하고 그 나온 내용이고요. 45번에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걸로 가겠습니다. 자,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데,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 말의 의미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그런 건데, 이 행위 자체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행위래요. 그럼 이 자체가 무효니까 본인이 책임질 일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 행위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뭐냐? 본인이 책임지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주장하면.
근데 강행복귀 위반하면 그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누구에게도 법률효과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자, 이건 틀렸는데 말이죠. 무권대리인지 유권대리인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대리행위 성립 당시예요. 대리행위 성립 당시 대리권이 없었으면 무권입니다. 대리행위 성립 당시 대리권이 있었으면 유권이죠. 또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소송에서 표현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계약 체결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을 명백히 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판단 심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표현대리는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과정에서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의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대리 행위가 권한을 넘은 것인 경우에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126조의 표현대리의 이 기본대리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리권이 다 기본대리권이 있다라고 될 수 있다요. 딱 하나 알아야 될 건 사실 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할 수는 없지만 나머지는 거시기 대리권, 머시기 대리권, 125조의 표현 대리권, 126조의 표현 대리권, 이거 다 129조의 표현 대리권, 이거 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완전히 커다랗고 서로 다른 행위라도 관계없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다 사실 행위만 빼고는 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있어서 대리 행위가 기본 대리권과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도 없다. 동종일 필요도 유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라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46번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입니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는 129조의 표현 대리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기본적인 개념은 129조의 표현 대리도 갑하고 상대방 병이 법률관계를 맺는데 을이라고 하는 자가 개입을 했는데 이 자는 어떤 자냐? 처음에 대리권이 있다가 대리권이 소멸하고 나서 그럼 더 이상 대리인이 아닌데 가서 대리인처럼 행동을 한 겁니다. 이거 할 당시에 없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만약에 대리권이 있던 자가 대리권이 소멸했으면 본인이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상대방이 기존에 거래하던 사람과 계속해서 거래를 했다. 예, 이러면 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틀린 건데 46번에 이전에 존재하던 대리권이 대리행위 당시에 소멸한 상태고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되고요. 제3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 및 그 상대방과 새로운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도 포함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선이 무과실은 이 사람만 기준으로 해야지 여기서 다시 전득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다시 전득자 여기서 다시 전득자는 표현대리의 상대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3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 3번이 틀렸네요. 소멸 전에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한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129조가 아니라 126조가 적용이 된다. 그래요. 여기 소멸 전에 대리권 여기 있던 대리권이 요만한 건데 할 때는 왕청 넘어서 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디로 넘어갑니까? 1로 넘어오는 거죠. 여기서 기본 대리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리권이 다 기본 대리권이 되는 거기 때문에 125조의 기본 대리권, 즉 여기서 수요 표시에서 범위 정해졌는데 그 범위를 넘었으면 126조로 넘어가는 거고 여기도 소멸 전에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으면 여기로 와서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6번엔 답이 그 3번이고 5번 지문에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에 관한 129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 다 적용된다. 자, 적용 범위 보시면요. 125조의 표현 대리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니까 이거는 성질상 임의 대리에만 적용을 해야지 법정 대리에는 적용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거는 기본 대리권이 법정 대리권도 될 수 있고요. 임의 대리도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임의 대리도 가능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던 대리권이 소멸했다. 그러니까 이거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모두 다 적용한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47, 48번 다 풀겠습니다. 47번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129조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요. 처음부터 전혀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126조 129조는 대리권이 있는데 넘었다고 있다가 소멸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으면 여기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판례에 의하면 126조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나 129조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틀렸죠? 법정대리, 임의대리 다 적용하는 겁니다. 2번이 틀렸고 129조 표현대리의 대리권이 대리행위 당시에는 소멸했으나 이전에 가지고 있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 했을 때는 소멸하기 전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했답니다. 그러면 126조로 넘어간다. 뭐 좋습니다. 제3자는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하고 그 상대방과 거래한 제3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모든 표현대리는 그냥 한꺼번에 알아두십니다. 모든 표현대리는 이자가 선임한 복대리인에 의해서 또 이자가 선임한 복대리인에 의해서도 이자가 선임한 복대리인에 의해서도 선임된 성립한다. 그러니까 복대리인의 행위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대리 행위로 보겠다. 모든 표현대리에 다 적용합니다. 복대리는요. 자, 그래서 47번에 답이 2번이죠. 그다음에 48번 토지 소유자 갑은 아들 을에게 숙권한 토지 매각의 대리권을 철회하였으나 을은 그 후 임의로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했고 병은 정과 갑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죠.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인데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복대리인 선임해서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거기 옳은 건데 병은 임의 대리인, 을의 대리인이 아니라 복대리인은 항상 본인의 대리인이죠. 또 을의 대리권은 숙권행위 철회로 소멸하고 따라서 을의 복임행위는 무효이므로 병과 정 사이의 대리행위는 무효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숙권행위가 철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항상 장례를 향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미 했던 대리행위는 다 유효입니다. 또 병과 정 사이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갑이 추인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매매계약은 언제나 무효다 아닙니다. 복대리인도 본인을 직접 대리하고 그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되므로 후에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정이 을의 대리권이 소멸했음을 알지 못함으로써 병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는데 과실이 없다 즉 선이 무과실이라면 갑은 정의 표현대리 책임 주장을 거절하지 못한다. 그 말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죠. 4번이 맞았네요. 그 다음에 5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갑은 언제나 계약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데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표현대리가 성립해도 정의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철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 그 좀 틀렸죠.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했을 때 언제나 책임지는 거지 상대방이 철회를 하게 되면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옳은 내용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리까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효와 취소 가지고 계속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